오늘 알파 공략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브래피 전문가님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저희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미래의 나노텍입니다. 이 회사는 노이즈 필터 사업 부분 포함해서 10개의 계열사로 구성된 IT 디스플레이 소재 전문 기업으로 LCD 광학 필름, 2차 전지 소재, 터치 패널, 윈도우 필름, 재기반사 필름 등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학 필름에서 리튬 및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중점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상장 후 주기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왔는데 이번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로 현금을 확보해서 계열사인 미래첨단 소재의 설계 투자를 하려 합니다. 올해 초 2차 전지 양극재 생산업체인 미래첨단 소재의 지분 85%를 366억으로 인수를 했는데 바로 이 미래첨단 소재의 수산한 리튬 제조공장 설비 투자에 자금을 투입하는 거죠. 성숙기에 접어든 광학필름 제조 사업을 보완할 신성장 동력으로 2차 전지 소재 분야를 낙점했기 때문입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주 원료인 수산한 리튬 사업을 위해 향후 2년간 700억을 투자하는데 400억은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에 300억은 대구달성 2차 산업단지에서 제조공장 증설에 투자를 하는데 수산화 리튬 제조공장을 신설하고 생산설비를 확충하는 계획입니다. 연간 4만 톤 규모의 대량 생산체제를 갖추는 거죠. 신설 공장은 10월에 착공해서 23년 1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요. 특히 동사의 이익잉여금이 1,270억에 달하는 만큼 현금을 유동화시켜 적극적인 투자 전개를 통해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주력 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동사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폴리실리콘 원재료 및 2차 전지용 실리콘 응급제 소재인 실리콘 파우더 생산업체인 한국메탈실리콘 이 회사랑 투자 양액 앞서 즉 MOU를 체결했죠. 이번 MOU에 따라서 미래 나노텍은 215억 자금을 투자해 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통해 55.3%의 지분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메탈실리콘은 지난 2월 제천시와 2026년까지 505억 규모 투자 협약을 맺고 제천 산업단지에 공장을 준공해 12월 준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연간 2,400톤 실리콘 파우더 공급 능력을 3배인 연간 7,200톤까지 확장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MOU가 마무리된다면 전기차 시장 급성장과 함께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실리콘 응급제의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는 당연한 예상이기에 미래나노텍이 앞으로 고부가가치 2차 전지 응급제 소재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미래첨단 소재와 한국메탈 실리콘 인수를 통해서 기존 광학필름 사업에서 2차 전지 소재로의 전환 및 실리콘 응급제 제조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진 미래나노텍의 주가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2만 원, 손절가 14,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요, 디스플레이용 광학 필름 생산 업체입니다.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